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의 6월 고용이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S&P 지수는 0.0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0.12%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다소 낮았던 상황 때문에 안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LG이노텍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IT 가운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IT 세트 부진을 반영하면서 하반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반기 FC BGA를 앞선 패키지 기판의 실적 조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분야의 수주 성과가 뒷받침되면서 또한 MLCC도 산업용과 전장용 수요가 견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6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은 9배 그리고 PBR은 1.26배로 밸류에이션 지표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PER이 10배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처음이고요. PBR은 과거 2016년과 17년 분기별 영업이익이 적자를 반복했던 시기와 거의 같은 수준의 PBR까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업이익이 분기별 적자를 내던 시기와 똑같은 PBR은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MLCC와 패키지 기판의 글로벌 선두권 경쟁력 그리고 기술 집약적 고수익성 사업 구조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최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가가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MLCC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모바일 수요가 개선되어야 되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침체 그리고 공론화 등 때문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 조짐으로써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4월을 저점으로 올해는 전월 대비 7.3%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은 결국은 3분기 이후에 오포나 비보, 샤오미 등의 신모델 출시 효과도 예상되어 있어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저점 통과는 이미 4월 저점으로 5월부터 회복세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중관세 인하 관련된 수요 기대가 IT 관련된 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삼성전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은 3분기부터 서버용 FTBGA C 양산을 시작하고 애플의 M2 프로세서용 기판을 주도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 능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카메라 모듈은 신형 폴더블 폴리온 관련된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사양 개선이나 판가 상승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TBGA 고도화 시작이라든지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까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진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절호의 매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난주를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2300선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 개선 및 주가 회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료 소멸 인식 속에서 미래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진입 여부와 연관된 매크로 경제 지표 이벤트 외에도 주중에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 변화 여부라 미국의 금융들의 실적 결과도 주중 증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기대감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금주중에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하 발표 시에 IT 가전이나 IT 하드웨어, 화학 등 중국향 중간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요 기대감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금주의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